중소기업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어제 5월 말 대리운전총연합회에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간담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조 원 규모의 대리운전 시장을 두고 IT 기업들의 참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소기업 단체가 제동을 걸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리운전 시장은 3천 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1577 대리운전 같은 전화콜 기반으로 활동 중이며 최근 카카오와 소카이어, SK텔레콤까지 진출을 선언했습니다.